안녕하세요. 더블D입니다. 자, 여러분들 주말 잘 쉬셨습니까? 오늘도 멋진 월요일 시작합니다. 주간 부산 부동산 소식 시작하겠습니다. 탈탈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짱이크 하이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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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탑. 오늘도 주간 부산 부동산 소식을 전할 텐데, 예. 제가 지금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무슨 사태입니까? 예. 드파인 센텀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예. 드파인 센텀 1부, 2부 하는데, 예. 토요일, 일요일 제가 오늘 새벽까지, 예. 밤을 거의 새다시피 했거든요. 예. 아침에 아마 영상 올라왔을 건데, 이 영상은 저녁에, 예. 영상을 하루에 두 개 만든 적이. 그렇습니다. 예. 거의 없다는 거. 예.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몽롱한데, 예. 리액션이 좀 좋아도, 예. 하타님.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액션이 안 좋아도가 아니고, 예. 옆에서 그냥 주무시고 주무시고 저 혼자, 예. 하겠습니다. 아, 예. 꾸벅꾸벅 적겠습니다. 예. 자, 오늘도 좋은 소식 있습니까? 오늘도 그렇게 구역별 소식은 많이 없습니다. 많이 없는데, 예. 부산에 관한 소식들이 조금 있어서, 예,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 그 전에, 예.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광고 내도 되겠습니까? 아, 또 무슨 광고가 있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우리 자체 광고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 요즘 광고, 남의 광고를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예. 자체 광고를, 예. 좀 많이 합니다. 죄송합니다. 5월 19일 일요일 오전 10시에 저희 5차, 예, 제5차 오프라인 모임 겸 강의, 저희 할타님이 3시간 정도 시간을 내서 강의를 할 거고요. 재개발 강의입니다. 재개발에 관심이 있으신 분, 특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재개발에 엄청난 관심이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혹시나 내가 좀 지식이 짧다, 재개발에 대해서 흥미를 더 가지고 싶다 하시는 분은 5월 19일 날 오프라인 모임에서 만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짧게 요 안내 자막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고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몇 번 하다 보니까, 네. 지금 이제 5차인데 부동산 경기도 또 너무 안 좋고 관심 있으신 사람들도 많이 좀 떠나갔고 해서, 그 모임의 그 신청이, 네. 강의 신청이 별로 안 들어오고 있어요. 역대급으로 저조하네요. 예, 저조합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뭐 저조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예, 예. 저희가 뭐 강의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올해 계속 했던, 네. 불인애들을 위한 재개발 특강 형식의 강의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것만 들으면 재개발을, 예. 다 알 수 있다. 네. 이런 형태의 강의는, 예. 이번 마지막으로 좀 할까 하거든요. 또 생각나면 한다? 아닙니다. 예, 저는 강의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네. 이 정도까지 마지막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혹시 뭐 다음에 뭐 해야지 하시는 분이 있으면, 예, 예. 가급적 뭐 이번에 하시라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 기회다. 예, 예, 그렇게 하고, 예. 자, 이제 소식 한번 들어볼까요? 예.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예. 예. 부산시가 재개발 추진 문턱을 낮춘다라고 뭐 이런 기사가 떴어요. 오오. 이게 이제 일시 대책이죠. 1월 10일 날, 네. 재건축 재개발을 완화해서 공급을 좀 늘리겠다 뭐 그런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일환으로 재개발 추진을 낮춘다. 그래서 핵심 내용은 노후도 비율을 좀 낮추겠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예, 예. 제가 과거에 몇 번 얘기를 했는데, 4차 통과를 할 때 기준이 있거든요. 재개발을 승인을 할 때, 예, 예. 기준이 있는데, 예. 뭐 노후도, 동의율 막 이런, 예.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노후도 점수를 좀 낮추겠다. 오. 대신 노후도 점수를 낮춤으로 해서 다른 게 좀 높아가겠죠. 그래서 아마, 예. 여기 기사에는 노후도 비중을 낮추겠다 이런 기사가, 네. 있는데, 예, 예. 아마 이렇게 하면은, 네, 네. 주민 동의율을 아마 더 많이 볼 겁니다. 아. 그래서 좀, 네. 노후도가 좀 부족한 구역들은 주민 동의서를 많이 받으면, 네. 또 재개발 사타가 통과되고 뭐 그런 경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두 번째 소식입니다. 네. 요즘, 네네. 공사비 갈등이 심해요. 네. 뭐 최근에 저희가 뭐 촉진사구역이라든지, 예, 예. 뭐 범선 1-1이라든지 저희가, 예. 다뤘던 구역들도, 네. 공사비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조합하고 갈등이 생긴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 맞습니다. 공사비 검증을 한번 해봐라. 네네. 의뢰해서 공사비 검증을 받아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네. 협상을 해봐라. 네네. 그런 식으로도 제가 얘기했는데, 예, 예. 부산시에서, 예. 지원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오. 예. 공사 검증단을, 예. 투입을 한답니다. 오. 이런 방안을, 예, 예. 부산시에서 시행을 한다거든요. 그래서, 오. 정부 차원에서, 네네. 이렇게 지원을 한답니다. 그래서, 네네. 지난 영상에서도, 예.
공사비가 너무 많이 올랐다 했을 때 시공사 본사에 가서 시의하기보다는 정부 기관을 쪼아라 말씀하셨죠. 예, 그런 이유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아. 정부를 움직이게 하며 정부에서 공사비 검증을 하든지 시공사를 쪼든지 그렇게 프로세스가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또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돼. 희한하네. 약간 그건 좀 끼워 맞추는 것 같아. 희한합니다. 예, 그렇게 좀 끼워 맞추지 마시고 어쨌든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다. 뭐 물론 자재비, 뭐 인건비, 금리 뭐 다 올라가지고 힘든 건 알지만 너무 많이 올린 경우도 너무 많이 올린 경우도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정부에서 어느 정도 규제를 해야 되지 않겠냐. 아, 감독하겠다. 칼을 빼들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다음은 개별 구역 소식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어디 소식입니까? 첫 번째, 사직 4구역 소식입니다. 오. 저희가 뭐 사직 2구역도 다뤘고 했는데 사직 4구역이 여기도 정비구역 지정안이 이제 올라왔어요. 네. 그래서 공란 공고가 진행이 됩니다. 네. 이번 주 수요일부터죠. 5월 15일부터 6월 17일까지 공람 기간이 있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공람 기간에 이의가 없거나 문제가 없으면 이렇게 정비구역이 지정될 거다.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이제 조합 설립되고 시공사 선정하고 그렇게 흘러가겠죠. 아, 공람 공고가 뜨면 별일 없으면 통과된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또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별일 있었다. 뭔가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저희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소식 전하겠습니다. 예. 자, 사직 4구역이 어디 있냐? 여기 있습니다. 여기. 여기가 사직 4구역이고 여기가 되나 사직 2구역이거든요. 오, 여기가 여기가 동네역이 있고 여기 이쯤에 있습니다. 예. 이쪽도 여기가 사직 5구역. 사직 4구역. 사직 2구역. 오. 사직 시리즈들이 있거든요. 여기는 또 온천 5구역입니다. 아, 5구역이 있네. 예, 그렇습니다. 예, 사직 4구역이 지금 현재 1,643세대 정도, 조합원은 900세대 정도,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야, 자, 다음 소식 또 있습니까? 예, 강한 3구역 소식입니다. 강한 3구역 소식인데. 제가 이 강화산 구역은 항상 뭐 레미안 그러는데 여기가 입찰을 아무도 안 했거든요. 다 유찰됐어. 유찰. 예. 저기 밀락 2구역 같은 경우는 단독 입찰을 해서 유찰이 됐는데 여기는 입찰을 아무도 안 했어요. 아무도 안 했네. 그래서 유찰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의 계약으로 이제 진행되는 거죠. 네네. 우선 협상 시공사를 선정을 해서 그 시공사랑 협상을 하는데 삼성물산 레미안이 선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물산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기조합에 입찰 보증금하고 입찰 제안서를 제출하겠다. 5월 28일 날 입찰 보증금이 얼마냐? 한 200만 원. 아, 200만 원이 아닙니다. 200억. 아, 200만 원이면 좋겠다. 입찰 보증금 200억 정도 조합에 제출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거의 아주 뭐 높은 확률로 레미안이 돼 있고 자, 관화산 구역이 그러면 시공사에서 여기가 사업성이 없어서 또는 안 좋아서 먹을 게 없어서 입찰을 아무도 안 했냐. 항상 얘기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예, 그건 아니고 유튜브에서는 자세히 말할 수는 없는데 아마 삼성물산이 아마 열심히 노력했을 겁니다. 노력했다. 요 정도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면 위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또 다음 소식 있습니까? 마지막 소식입니다. 오늘은 구역별 소식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소식인데 좀 안타까운 소식이라고 해야 되나? 촉진 2-1구역 소식입니다. 촉진 2-1구역인데 저희가 이상하게 촉진 시리즈라 광안 시리즈라 사직 시리즈라 이상하게, 이상하게 좀 많이 다루는데 그만큼 촉진 광안 사직이 관심이 많거든요. 관심 많아서 뉴스도 많고 막 그래 되는데 촉진 2-1구역이 어떤 이슈가 있냐. 저번에 촉진 2-1에서 공사비 문제 때문에 공사비 너무 많다 해서 GS를 해지시켜버리고 입찰을 다 다시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때 포스코랑 삼성물산이랑 대결을 했는데 포스코가 선정됐어요. 맞아요. 포스코가 선정됐는데 지금 뉴스가 뜬 게 시공사 자격 일라 이런 뉴스가 떴어. 제목이 희한하네요. 그래서 지금 뭐
기사가 쭉 나와 있는데 핵심적인 네. 내용이 네네. 시공사가 선정이 되면 몇 달 이내 계약을 해야 되는데 아직 계약을 못 하고 있답니다. 아~ 예. 그래서 양측 간의 네. 조합과 시공사의 입장 차이 때문에 네네. 계약을 못 하고 있다는데 그 입장 차이가 뭐겠습니까? 공사비죠. 돈이죠, 돈. 예, 공사비죠. 네. 공사비 때문에 이게 또 의견이 안 맞아서 예. 아직까지 계약을 못 하고 있다. 그 정도 소식입니다. 아, 예. 그러네요. 그래서 네네. 그 입찰을 할 때 공약을 막 근거를 네네. 조합에서 그 공약을 바탕으로 네.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네네. 그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우리가 수차례 얘기하는 부분이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 형태고 네네. 입찰할 때랑 공계약할 때랑 뭐 공사비 안 올리겠다 했는데 뭐 꼼수 조항이 있다. 네네. 아 이건 촉진이나 실 얘기 아닙니다. 아니고 보통 이제 입찰할 때랑 계약할 때랑 이게 좀 달라진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네. 공사비 안 올리겠다 했는데 네. 뭐 올려버리고 독소조항도 넣어놓고 막 그런 여러 가지 사례가 많았지 않습니까? 네네. 많았는데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네네. 보통 입찰을 할 때 시공사에서 공약을 거는 게 골든타임 분양제 네네. 그러니까 조합의 수익을 최대한으로 해주겠다는 거죠. 네. 골든타임 분양제를 해주겠다. 그리고 조합에서 원하는 분양가로 해주겠다. 그리고 만약에 미분양 나면 뇌물변제 해주겠다. 아, 뇌물변제. 예. 뭐 그런 식으로 세트로 묶어서 네네. 공약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예. 또 무슨 또 허점이 있냐, 무슨 예. 그런 공약에 대해서 무슨 꼼수가 있냐라고 예. 보면은 무조건 분양가, 원하는 분양가 해주겠다. 네.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미분양 나면은 대물변제 해주겠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네. 자, 미분양 나면 대물변제 해주겠다를 네. 공약을 걸었어. 근데 네. 막상 본계약을 하려고 보면 네네. 어떤 식으로 단서 조항을 넣냐. 네. 우리가 선정될 당시에 기존의 분양가로 분양하면 대물변제 해주겠다. 그렇게 하거든요. 네네. 잘 봐야 되네. 예. 그러면 네. 기존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입찰할 때는 그때는 보통 분양가가 네. 1600, 1700이야. 예, 예. 근데 요즘은 웬만하면 2500, 3000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600, 1700으로 절대 분양을 못해요. 못하지, 못하지. 그러고 시공사에서는 원하는 대로 분양하게 해주겠다. 골든타임 분양제 해주겠다. 했기 때문에 네. 좋다. 그러면 우리는 3000에 분양하겠다. 하면은 네. 너가 3000에 분양했기 때문에 대물변제 못 해주겠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예. 그런 식으로 아마 허점이 있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 분양가대로 하면 대물변제 해주겠다. 그렇죠. 예. 그런 식이네요. 그런 식으로 이제. 네. 여러 가지. 얘기하는 거죠. 예. 여러 가지 꼼수가 있다는 예. 거. 그거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예.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예. 네. 아, 예. 자, 오늘 빨리 끝나서 다행입니다. 제가 지금 흐리멍텅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주 열심히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자, 그러면 건강하세요. 안녕.